안녕하세요. 군대스레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떤 군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무원의 그 승진 체조 연수와 군속 승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승진이 이제 적체가 됐을 때 승진에 준하는 대우 군무원 선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평정권자의 군무 성적 평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수용군 부대장의 그 승진 서열 추천에 대해서도 모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군무원도 올해부터 이렇게 당직 근무에 투입하게 되는데요. 그 당직 근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그리고 군무원의 존버와 인사교류, 그리고 순환 근무에 대해서도 그 구독자님이나 그 시청자분들께서 자꾸 헷갈려 하셔서 그것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2018년도 인사혁신처에서 우리나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평균 승진 서열 연수를 그 전수조사한 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군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소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니까 그 이 표를 보면서 그 상위 직책에 필요한 그 연수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는 군무원 그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를 제가 그 군무원 인사법을 보고 정리한 것인데요.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 일반 공무원들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최저 복무 기간을 이렇게 모두 이렇게 채웠다 그래서 심사 대상자가 이렇게 되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승진 티어와 그리고 적체, 그리고 이제 직렬마다 모두 다르고 또 공채냐 경채냐에 따라서 승진이 모두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승진이 이제 적체가 되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채든 경채든 근속 승진 제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속 승진 제도는 근속 승진 영수를 채우게 되면 자동으로 그 상위 직급으로 진급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군무원 같은 경우 그 행정직은 그나마 이렇게 적재 현상이 좀 덜한데, 뭐, 굳이 이렇게 군속 승진까지, 그래서 갈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기술 직렬이나 이 경력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적재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군속 승진 제도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원도 대우 그 선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 군무원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적재가 많거나, 아니면 승진 티어가 나오지 않을 때 현재 급수는 그대로지만 수당이나 초호는 그 승진한 것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어떤 그 승진 시간만 채웠다고 모두 대우 군무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어떤 대우 군무원도 선발 제도를 거쳐서 그 이제 선발이 되면 상위 직급의 수당을 받는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승진에 가장 그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 군무원의 승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승진에는 어떤 교육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훈 그리고 이제 평정 이런 것들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점수로 합산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어떤 현역 부서의 장, 현역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같이 근무하는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에게 평정을 받게 되는데 군무원은 전후반기 1년에 2번, 그냥 현역 그 부서의 장으로부터 그 군무 성적 그 평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평정 집단에 이제 군무원이 있는 경우에 일단 상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해당 어떤 평정 집단에 군무원을 수우미양가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또 상위 점수를 계속 유지해야만이 남들보다 승진을 빨리 할수 있으니까 어떤 실무 업무를 하시더라도 평정 관리는 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수용군 부대장의 어떤 그 승진 서열 추천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의 어떤 승진에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진에 있어서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뭐 잘해야 되겠지만 어떤 다른 조직이나 어떤 직장 생활과 동일하게 업무 외적으로도 나의 상급자에게 대인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공직 집단도 이런 부분들이 불문율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7월 28일 날 이제 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도 당직 근무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민간 어떤 공무원이 현역 군인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법이 통과된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군무원도 이제 당직 근무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그래도 이제 당직 근무를 하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어떤 현역 간부의 당직사령 어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당직사령의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직 근무를 할때 군무원은 민방위 복에, 그리고 이제 근무 장소는 어떤 뭐 위병소에서 무슨 뭐 경계 어떤 근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통상 지소나 당직 근무실에서 그런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직 근무를 하게 되면 뭐 평일이나 뭐 주말 같은 경우 이렇게 다르겠지만 수당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당직 근무가 끝나면 조기 퇴근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군무원의 전보와 그 다음에 인사교류, 그다음에 순환 근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어떤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자꾸 이 부분을 서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인사교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인사교류는 어떤 부대 창설이나 조직 개편, 부대 증편들이 있을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커이 어떤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보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전보 제도는 모든 어떤 군무원들이 5년마다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규나 어떤 훈령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전보 제도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뭐 예비 전력 증여를 좀 이렇게 예로 든다면, 예비군 통대장은 이게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두번 연속 불합하게 되면 문책성 전보라고 해서 그 징계성 전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문책성 전보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또 반대로 그 우수 예비군 통대장에 선발이 되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한번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전보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상황 조건이 갖춰지고 그 조건을 증빙할 수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족을 케어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런 어떤 재반의 어떤 증빙 서류를 모두 입증할 수 있으면은 그 연고지 전보 제도가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전보 제도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6급 이하와 5급 이상으로 나뉘고요. 그렇지만 이제 6급 이하의 어떤 순환 근무는 거의 내가 최초의 9급으로 이제 발령이 난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그 어떤 분군 내에서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5급 이상이 돼야 어떤 전국 발령이 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군무원의 어떤 승진과 그다음에 뭐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수, 그리고 대우 군무원의 선발, 그리고 진급에 가장 중요한 근무 성적 평정, 그리고 이제 당직 근무 투입, 그리고 어떤 전보와 순환 근무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혹시 어떤 저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근무원 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답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